2차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북미 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.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곧 스웨덴에서 접촉할 거라는 관측 속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미국행도 이르면 오늘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.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미 국무부는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스웨덴으로 날아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접촉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공유할 일정이 없다고 답했습니다. 접촉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표현으로 비건 대표가 스웨덴엔 비행기를 타게 되면 최 부상과 첫 상견례를 하게 됩니다. 앞서 최 부상은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스웨덴에서 열리는 민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.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이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김 부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워싱턴으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미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지난 주말 사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. 우리 정부도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.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좀 지켜보시죠. 뭐. 김 부위원장이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면 지난해 6월 첫 면담 직후처럼 정상회담 일정이 공표될지도 관심사입니다.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.